그러니까 우선 이런 서로 간에 논평을 하고 하려면은 팩트는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격에 집착한 쪽은 분명히 이번에는 남이 아니고 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참, 근데 어쨌든 이런 일 가지고, 아, 국민들의 기대도 컸고, 실제로 또 기대 이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남북회담이 하여튼 무산이 된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깝다고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뭐죠? 딴 거를 가지고, 딴 거를 가지고 우리 정부도 뭐, 딴거 어떤 면에서 좀 미숙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따진다면, 저는 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 격,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남측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예, 정말 안타깝죠. 이건,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의제가 결정적으로 서로 달라서 도저히 회담을 할 수가 없다. 아니야말로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죠. 아니야말로 우리는 북핵 문제를 꼭 이번에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다뤄야 된다. 저쪽은 북핵 문제는 여기서 절대로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다면 좀더 그래도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그건 아 그렇게 별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수석 대표가 누구냐 가지고 하는 건 참. 정말 이런 격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이 우리 입장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뭐 우리 대통령께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표현까지 쓰셨지만 그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책임에 나 권한이 그 충분치 않은 분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 내용 자체가 실질적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는 국제 관례라는 것에 맞춰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우리 입장에서 저쪽을 이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나와가지고 그쪽 분이 나오시고 원래 그냥 뭐 나오고 우리 차관이 해서 뭐 그 레벨에서도 잘 하는 겁니다 하고 아 이거는 우리 레벨을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또그 상위 레벨의 대화를 또할수 있겠죠. 대화를 한번더 끝내는 것이 아니겠고요. 뭐 그렇게 시작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걸 왜꼭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그건 그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게뭐제 생각입니다.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예 빨리 어쨌든 빨리 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정말 대화해야 될그 의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 가장 급한 게 아마 개성공단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이 또 북측에서 마침 그 이산가족 얘기도 했으니까, 아, 그것도 이번에 다루고 해서 이산가족도 한번 만나고, 올해 또못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문제도 참 전제 조건인데 참 어렵다고 봅니다. 복잡하죠. 예, 복잡하지만 그것도 좀 풀어가는 단초를 좀 제공하고, 물론 뭐,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도 다뤘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북한에서 아마 여기서 안 다룬다 이럴 것 같으니까, 희망사항이죠. 지금도 육자로 가려고 육자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북한 쪽에서 조금 수용해 줬으면 예, 좋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신데, 아니, 격 문제 가지고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신 생각을 좀 반영을 수용을 해서 갔으면 예, 뭐, 좋겠다는데, 아니, 저는 우리 대통령이 쪽에서는 가졌다는 것보다는 그게 원론적이고 원칙에 맞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뭔가 조금 우리가 뭐 변화를 풀어줄 게 있느냐? 아휴. 참 쉽게 안 오네요. 그뭐 만약에 격 문제랑 우리가 그냥 그 적격을 수용해서 다시 뭐 6.1째 통일부 장관이 나가셔야 하는 건데 또 솔직히 그건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건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다시 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냉각기가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예. 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저도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아, 제가 무슨 통일 전문가면 예측을 하겠는데, 예. 쉽지 않죠. 그때 뭐, 어느 방송인가 보니까 최장, 뭐 이렇게 케이스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최단 16일, 예. 최장 뭐 10개월이 넘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발 그 최장 기록 안 갔으면,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그렇게까지는 길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그게 두 달이요, 석 달이요, 6개월이요. 이건 뭐 제가 솔직히 그거에 대한 전문성 하나도 없고요. 아유, 생각 같아서는 그 16일 최단 기록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겠지요. 예. 일단 봐야 되겠는데, 뭐, 정말 이게 엄중한 사안이란, 그 정도로 수사 결과가 현직과 세계가 엄중한 사안이면 국정조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그렇게까지 가야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그에 따라서 맞춰서 국정조사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겠죠. 그런데 예, 수사가 일단 끝나더라도 이게 재판 중인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갈 것인지 뭐 갈 수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 그런 형식상의 문제다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예, 예. 지금 언론에 단편적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것이 국정조사 아닌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나온 걸로 보면 이게 뭐 정통성 문제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 왜냐하면요, 아니 사실 선거법 위반은 서로 했잖아요. 예. 뭐 야당도 했고 우리 당도 했습니다. 뭐 여러 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거 때문에 다 지난번 뭐 대통령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결과만 가지고 제가 섣부르게 얘기하는. 좀 앞서간 느낌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그야말로 선거 결과를 부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과하고 이렇게 아주 확신합니다. 문제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예. 사법부가 우선 판단을 해주셔야겠지요. 근데 수사 결과를 보고 하여튼 일단 법적으로도 국정원이 정치적,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건 이미 뭐, 사실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더 걸린 거겠지만, 그거를 지켜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게 뭐, 과거에는 이제 정보기관이 뭐 아주 공공연히 개입을 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거 고치자고 해서 이렇게 정말 길게 해서 이렇게 고쳐왔는데, 또 만약에 앞으로 뭐 그런 정치 게임이 있다면 절대 안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뭔가,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 법에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하다면 입법상 뭐 법을 더 추가를 끄다든가 고칠 수도 있겠죠. 네, 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이렇게 이제 잘 나오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운영을 잘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운영을 잘 해서 국정원장이 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과연 앞으로, 어느 국정원장이라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다른 기재가 있는가, 지금의 그 법적인 조치 외에,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인사를 잘 임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런 일 안 할 사람으로 딱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뭐, 제도라기보다는 그 집권자의 의지고 또 신념이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죠. 일단 이거는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굳이 이렇게 형식 논리를 따진다면 그러나 만약에 이게 뭐 중대한 일이었다고 정말 그 결론이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일일지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 안 되겠다는 정도의 입장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언론에 단편적으로 나온 그 정도의 일이라면 또 그건 또 그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절도로 뭐 집단 표명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좀 제대로 좀 문제 없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뭐 제 요구를 하는 것도 법에 있는 것이라면 네. 뭘 그냥 거절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합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 정말 어렵죠. 사실 예, 그건 뭐 이제 하여튼 법에 있는 대로 그건 이제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행정사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중앙정부, 중앙정부 일만 딱 한다. 절대 위임 없다. 이러려면 뭐 그 행정체계가 뭐 걱정할 일이 없었겠지요. 이제 그건 또 국가적으로 봐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무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이렇게 위임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참 뭐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위임 사무를 싹 없애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진짜 그 하여튼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 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은 우리 홍 지사님의 그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공공의료 아무리 공공의료라 해도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것이고 또 과연 이제 그 폐쇄는 일단 길은 하나 열어두고 이제 이걸 이제 일단 닫는 거고 해산은 이제 소위 말하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 후퇴로를 딱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쇄를 하고 했고 이미 했었고 예. 그 당시에서 좀 더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당연히 병원이 끊임없이 적자가 나는 것은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사실 또 공공의료라는 것은 특성상 불가피한 점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렇게 되면 안 되고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불가피한 점을 좀 서로 이해하는 거고 그런 제도 개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안 있었으니까 홍 지사야 또 나름대로 이거 도저히 뭐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중앙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네.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진주의료원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네. 공공의료 전반에 관해서 조사를 좀 해보겠다는 게 글쎄요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뭐 그건 전 된다고 보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진주의료원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다뤄질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하여튼 여야가 합의하는 국정조사라면 전국에 있는 의료원 실태를 꼭 한번 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저 따져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보다 지방세도 들어가 전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증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특위에서 결정을 하시겠지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론 이것도 제가 섣불리 예단하는 겁니다만 증인 채택을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경우에도 이제 지금 동사 말씀하시는 거는 증인 채택 때도 난 안 나가겠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채택이 되면 나오셔서 아이고, 자기 일을 하셔야죠. 아이, 그럼, 또 우리 얼마나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또 전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아까도 말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동료 의원들이 많은데, 물론 초선 의원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오히려 당당하게 설득을 하는 모습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황의 대표께서 그 지역, 이제 해당 지역, 이제 경남 국회의원들은 의견을 들으셨다는 그 경남 지역 인접이죠. 이제 물론 그 담당이란다. 그 당 해당 지역구는 우리 박대출 의원이지만을 포함해서 얘기 듣는데 거기도 이렇게 뭐 의견이 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측면, 양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한쪽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거 한쪽 누가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거 같아요. 예. 공공의료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쪽에 더 방점을 두느냐. 공공의료라는 것의 현실이 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뭐 의료 산업처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데 또 방점을 두는 의견이 달린 것 같아요. 선진화 산업 대상이다 이렇게 가기로 좀 명확한 게 있고요. 그 좀 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리더십까지 하여튼 정부가 제의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 좋을 그 정부 전체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을 하는 행정부 네. 좋게는 행정부고요. 또 이제 크게 보면 정부와 여당 쪽 입장에 뭐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 일 하나로 뭐 리더십의 손상까지야.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보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겠죠. 아니, 분명히 김용태 의원이 속도 조절을 얘기한, 표현한 적은 없고요. 예. 아마 속도 조절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이만큼 뭐 목표가 저기 있고, 이거는 지금 1년 내에 이만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한 그걸 3년 정도로 한다든가 뭐 이런 뜻으로 하나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아 지금 경제 상황이 급하니까 당장 했어야 되고 한다고 약속한 거를 더 늘려서 하자 이런 건 아닌데 또 혹시 속도 조절론의 다른 버전이라 하면 이러다가 슬그머니 하겠다는 것도 길게 끊는 척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는 저희가 약속한 거는 다 지키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몇 가지는 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과연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진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때 이게 중견기업에 또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런 것 이거는 과연 이게 그렇죠. 경제민주화를 위한 옳은 것이냐 네.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거는 생각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경제민주화는 목표를 달하는데 이게 제대로 맞는 것이냐. 네. 우리 뭐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뭐 재벌 해체는 이런 거 아니다. 또 그 다음에 대통령 근 선거 때 말씀하신 거고 네.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무슨 뭐 대기업을 옥죄가면서 뭐 경제민주화 하자는 게 아니다. 잘못된 관행 같은 거 고치고 정말 새로 뭐 뛰어드는 뭐 큰 벤처든지 소기업이든지 작은 기업들 개인들이 새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네. 창의력과 이걸 가지고 지금 앞으로 쭉쭉쭉 커나가는데 그걸 커나가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라면 그 당연히 제거해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그 면에서는 하든 변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용어랄까 그런 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가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정치 경제적이니까 정치인들이 그 경제 용어를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더더욱 이제 그런 해석이 좀 여러 개가 가능한 그 슬로건도 내걸고 뭐 용어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 친화적 경제민주화라는 그 뜻은 아주 정확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굳이 만약에 한 말씀으로 하자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거 대기업이나 뭐 어떤 특정 집단을 뭐 옥죄고 고통을 주면서 하자는 그런 뜻이 뭐 소위 아주 속된 표현은 손을 봐서 하자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정말 새롭게 나오는 그걸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경제 주체들 개인도 되고 소기업도 되고 뭐. 이런 경제 주체들이 부당하게 그 취급을 받고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 그런 것이니까요. 네. 뭐, 아주 지금 벌써 입법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또 더 해야 되겠지만, 뭐,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거, 또 뭐, 아래 딜러 빼나간다든가, 네.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고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시장 친화죠. 네. 그 경제민주 아니냐. 왜 시장 친화를 말 자꾸 쓰냐면 시장이 제일 효율적인 저거 아닙니까? 게다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시장 경제의 장점, 시장 경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점이 많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단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어로 뭐 레벨 필드라는 말을 써. 공정한 경쟁 기반,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경제민주화의 요체다라는 거는 그게 바로 시장 친화적 경제민주화라는 네. 뜻에 숨어있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아마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제재와 징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 필요할 땐 제재와 징벌이나 수단을 써야죠. 예. 규제나 수단도 써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제 참 이 속된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아, 이런 잡지에다 소위 그 손을 보는 식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심하니까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확 벌을 줘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에 만사 그게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를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아직도 이제 그 훈남과 후려치기에 대해서 그거를 그 하는 그 기속하는 법안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법,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것도 SSM 이쪽 관련도 법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정리해놓은 게 어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인력 빼가기에 대한 그 규제도 있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것도 다 뭐 야당 의원님들도 여러 법안을 했고 뭐 정말 엄청나게 떨리고 어떤 거는 정말 심한 징벌입니다. 그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신규 수납 아, 신규 순환 출자는 우리도 이제 금지, 예, 그건 이제 저희도 새누리당도 그건 입장을 당론을 정해서 이제 하기로 했던 것이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아, 굉장히 많습니다. 정무위원회 아주 폭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예. 그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문제 있는 일감 몰아주기냐. 예. 그래서 어디까지 그거를 규제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제재를 할 것이냐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어느 여당 의원이 어느 분이 낸 법안은 그런 걸 다 포함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저 현대자산부 현대모비스에 주는 것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것까지 다 제재하면 저는 그런 식의 예, 그 규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길로 들어가겠죠. 뭐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일 부서로 들어가겠는데 그게 과연 현대자동차가 나름대로 이게 그저 제일 효율적인 경영 조직이라고 한 건데 그것까지 그야말로 현대모비스의 그 경쟁력이 있고 한데 그런 거를 다 똑같은 일감 몰아주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건.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거는 분명히 규제해야 될 일감 몰아주기 있는 건 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치겠다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를 과거 한 10년 동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상속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렇죠. 문제가 그런 문제를 예. 그건 이제 좀 바로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를 상속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그것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상속증여세를 물리면 됩니다. 그럼 회피됐으니까 또 가산세를 물리면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다 더 나가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더 징벌을 아마 가하자는 의견들이 많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이 공정거래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제가 대기업의 이제 회장 오너라고 치고 제가 제 아들한테만 특정 분야 일을 몰아주는 회사를 하나 딱 찾아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다른 같이 경쟁하고자 하는 다른 회사들의 길을 막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상속 증여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 강화가 뭐 제재라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는 맞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딱 서른 명의 몇 퍼센트 이상은 이건 진짜 이거 다 이거 똑같다 이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야당이 아주 저기 용어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경제민주화에서 을 지키기 뭐 거의 기본 내용은 비슷한 건데 네. 근데 그 중에 특정한 것들 좀 전에 말씀하신 통상임금 문제는 그건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을 다 그렇게 막 하는 거는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야당 안 되고 그대로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잘 정말 좀 논리를 잘 세워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그렇게 뭐 통상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것 말고도 을 지키기가 굉장히 많지. 근데 잘못하면 을 지키려다 을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예, 그럼 뭐 을 자체가 잘못하면 예.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도제 서장관이 서승환 장관이 양도세 중과라든가 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예. 폐지까지 얘기를 했다고 할 때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 조치는 또 그런 추가 조치 저도 제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으로 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전반이 또 살아나야 또 부동산이 이렇게 사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경제 상황 전반이 안 좋으니까 그런 그 영향도 받지 않았나는 생각은 듭니다. 서승환 장관이 인수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초장 초반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서 시장에 움직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인 조치를 한 건데 근데 뭐 효과는 좀 더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이고 뭐 계속 뭐 찔끔찔끔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정말 바람 창조경제의 판을 만들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경제가 민간 부분에 착 일어나게 해야지 정부가 만약에 이것도 해야 되니까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당신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라 이건 뭐 창조경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을 만들 예를 들면 뭐 지금 정책 발표한 게 이제 인프라들을 많이 깔아주게 뭐 혜택도 뭐 세제나 금융상 혜택도 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그 학교 예, 교육에서의 창의성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 도움도 주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직까지 그 이상 뭐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 이상 무슨 특단에 더 다른 또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계속 생각해내겠지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얘를 미국계 몇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또 누구죠? 저 빌 게이츠라든가 예. 발음이 어떻게 돼? 주커버그인지 저커버그인지 그 사람들 주커버그 예,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정부는 요걸 요렇게 했다니까 당신은 우리 지시에 따라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걸 만들어라 해서 예. 저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어떤 좋은 벤처 환경 같은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기네가 만들어가는 그렇죠. 것이고 창조경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뭐 일일 지시해서 되는 건 그거는 지시경제지 창조경제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판이 깔렸다라고 느껴야 되는 상황이고 언제 그렇긴 하죠. 곧 느끼시겠죠. 지금 발표한 지가 미창부가 뭐 몇 가지 쭉 발표한 게 이제 한 일주일 됐나요? 열흘 됐나요? 열흘 됐어요. 뭐 그것이 국민들과 와닿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있는데 저는 그거 이전에 야당이 이런 정치 쇄신 뭐 정치 개혁은 절대 한 뭐 예외 없이 여야 합의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거든요. 그럼 야당이 뭐하는? 야당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공식 당론으로 또 이거는 반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설득은 하겠지만 예, 설득이 잘 될까요? 뭐 아니할 말로 우리만 저기 저 공천 폐지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여야 간에 서로 또 해놓고 그렇게 우리만 가겠소 하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국민이 그렇듯 이 사람들은 또 정말 더 훌륭한 생각하고 이렇게 볼 것 같지도 않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1번은 다 없어지고 2번만 쫙 있고 뭐 무소속들 이 선거가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저건 보선처럼 그렇진 않았죠. 예, 그때는 이제 뭐 몇 지역 안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겼지만.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지방선거에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우리로서는 공약을 했고,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설득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뭐 또 시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갈 수는 없는 원내 지도부가 잘 설득을 해보시겠죠. 소통하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 대변인 돼서 얘기하라고 할 때는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그 대변인의 업무는 뭐 처음도 소통, 뭐 끝도 소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소통을 잘하는 대변인으로 노력하겠습니다.